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근무하는 조동준입니다. 저는 핵무기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구 안에서 국가 간의 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얻었던 큰 즐거움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인지뢰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까?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데요. 연구 중에 어느 날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인지뢰 피해자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이 좀 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인지뢰 피해자가 정말로 대인지뢰 피해를 받았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서부터 평화를 마음에 두고 아픔 치유를 마음에 들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나중에 현재 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선생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19살, 뭐 20살의 나이로 하나님이 할수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이 활동들이 제한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매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악 캠퍼스에서 아주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